아름다운 산 능선 위로 운무가 춤을 추고 있는 이곳은 충북 괴산에 위치한 화양계곡자랑 옆 가을농원. 가을 햇살을 품은 사과는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. 사과하면 생각나는 가을농원을 찾았는데요. 야, 제가 가을농원을 쭉 둘러보니까요, 어머니. 사과가 어쩜 이렇게 빨갛게 잘 익었을까요? 네, 지금이 가을이잖아요. 그래서 가을 하면 사과, 네. 사과 하면 또 가을농원. 네, 이렇게 사과가 정말 탐스럽게 잘연걸었죠. 그래서 제가 사과가 생각나서 가을농원으로 달려왔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아니 근데 올라오는 길에 있잖아요, 어머니. 네. 약간 숨이 막 헐떡인 게 굉장히 좀 높은 곳에 농원이 위치하고 있어요. 맞습니다. 저희 가을농원은 이렇게 산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일교차가 굉장히 크고 공기도 굉장히 맑고요. 네. 예, 그래서 사과가 가육이 정말 단단해요. 그렇게 탁 베먹으면 아삭함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. 그리고 가즙이 정말 풍부한 게 저희 가을농원 사과의 특징이에요. 아니 사과만 봐도 정말 우리 어머님의 사랑이 듬뿍 들어갔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. 네. 이렇게 잘 키운 비법이 있으실까요? 저희 가을농원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정말 사과나무 아래에 이렇게 풀이 파릇파릇 보이잖아요. 그래서 저희 초생재배를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요즘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. 그래서 저희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원이에요. 그리고 또 생산에서부터 출하까지 정말 안전하게 사과를 드실 수 있는 GAP 인증을 또 받은 농원입니다. 야, 네.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정말 안심하고 네. 믿고 드실 수 있겠네요. 맞습니다. 네. 그럼 어머니 지금 농원이 꽤 넓은데 네. 사과 종류만 몇 가지 정도 키우시는 거예요? 사과 종류만 저희가 한 8가지가 있어요. 여름에 8월 달부터 아오리, 홍로, 그 다음에 시나노 골드라고 하는 황금사과, 또 미니사과, 그 다음에 홍옥, 그 다음에 또 가몽, 그 다음에 부사, 이렇게 다양한 사과를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. 야, 그래서 그런지 진짜 이 농원에 오니까 그 사과가 뿜어내는 달콤한 향에 취할 것 같은데요. 네, 저희는 또 사과천 키트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. 우와.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에서 실험으로 이렇게 직접 받아서 사과청을 만들 수 있는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키트도 또 만들고 있어요. 와, 그렇게 재미난 체험은 신청을 뭐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?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서 홈페이지에 남겨주셔도 되고 또 전화나 카톡으로 문자나 이렇게 같이 남겨주셔도 되는데요. 이렇게 지금 사과가 이렇게 풍성하게 있을 때는 사과 따기 체험을 직접 와서 농원에 와서 사과 따기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사과 수확이 끝나면 사과청 만들기나 뭐 사과잼 만들기나 이런 또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. 야,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네. 여기 가을 농원에 와서 가을도 만끽하고 네. 체험도 하고 일석이조의 프로그램이네요. 맞습니다. 아이들도 좋아하지만 어른들이 더 행복해합니다. 체험하면. 네. 이렇게 예쁘고 탐스럽고 정말 맛있는 사과를 키우는 거는 저 혼자의 힘으로 하는 건 아니고 물론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 되지만 가장 1등 공신은 가을농원 나무꾼입니다. 나무꾼이 정말 겨울에 눈밭에서 가지치기 하고 여름 내 풀 깎아주고 또 이제 뭐 이렇게 관리도 해주고 해서 정말 이 나무꾼의 노력으로 이렇게 풍성한 이런 사과밭을 이끌어 왔고요. 저는 이제 선녀인데요. 선녀는 이제 판매 쪽에 또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가을 농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과 따기 체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. 지금 밑에 자막에 나가고 있는 이곳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또 이 가을의 햇살을 가득 품은 사과도 온라인으로 저희가 주문을 받고 있으니까요. 이곳으로 접수해 주세요. 사과가 생각날 때 영원한 마음의 고향 가을농원으로 놀러오세요.